제가 원래 타프가 없이 계속 캠핑을 다니다가 이번에 타프를 드디어 샀어요. 올로드 타프를 샀는데 오다가 당근에 미개봉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들려서 이거 사고 쓸 때도 캠핑용품장 가서 급하게 샀어요. 새 상품이라고 하긴 한데 이렇게 박스채로 새 거가 있을지 몰랐어요. 물어보니까 이게 색상 확인하려고 앞에 상자만 뜯어보고 아예 안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올로드 옥타 타프고요. 제가 근데 이거 웨빙이 없는 줄 알고 그 웨빙 다 샀거든요, 오는 길에. 그것만 해도 한 5만 원 넘게 산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있네요. 당근에 제가 미개봉으로 올려야겠어요. 제가 원래 타프가 무거워서 계속 살까 말까 한 거였는데 이거 너무 가볍고 근데 분해 코팅이라서 햇빛도 잘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. 계속 이걸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번 사봤어요. 색깔도 제가 텐트를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무난하게 블랙을 살까 하다가 생각보다 이 카키도 여러 가지 텐트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카키도 샀어요. 이미 해가 거의 다 지고 있긴 한데 오늘 코트 텐트만 치고 잘 거라서 타프 있는 게 아늑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치려고요. 이거 처음에 이게 안 달려 있어서 이거 먼저 다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보는 방법은 그냥 얇게 하면 되는 거겠죠? 다 쳤는데 타프가 의미가 없어요. 이쪽에 그늘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 쉬고 그래도 모양은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문제가 제가 끈을 묶다가 밟았나봐요. 이렇게 작은 빵꾸들이 몇 개 났는데 뭐 이 정도도 괜찮겠죠? 4개씩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아 보이네. 저건 4개 넣었고 이건 2개 넣었어요. 껍데기를 벗겨버려가지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먹고 밤에 혹시 안주 모자라면 먹으면 딱 될 것 같아요.
먼저 먹었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빵에 기름 절어 있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고로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런 어묵 고로케는 그렇게 기름의 전 느낌도 아니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아하, 뜨거. 깨보니까 이게 다시 푹 나와서 코까지 날라와가지고 너무 뜨거. 깜짝 놀랐네. 어떻게 해야 돼? 뜨거워. 과일 잘라 먹어야겠다. 너무 뜨거워가지고. 너무 뜨거워. 뜨거워. 윗입술 다 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전 여기 요리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넣어두겠습니다. 저번엔 눈 와가지고 장작 다 젖었을 때도 두세 개 쓰니까 붙었는데 이렇게 잘 말라있으면은 하나로도 충분히 붙을 것 같아요. 저녁은 채돌 된장찌개랑 닭갈비 구이 해먹을 거예요. 이거 처음에 국물 먹다가 이따가 된장밥도 해먹으려고. 먹던 거 가져왔는데 꽤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얼음도 없을 것 같아요. 맥주 두 캔 남은 게 있어서 먹다가 모자르면 그걸로 마저 먹어야겠어요.
야. 혼자 그리드를 쓸 때 너무 클 때가 많아가지고 이거 새로 샀어요. 원래 빽빽킹용인데 혼자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설거지도 편할 것 같고. 이거 예전에 먹어봤었는데 맛있어요. 익은 거를 데우는 거여가지고 되게 금방 익어요. 그렇게 다 익었어. 짠. 편하고 삼겹살 같은 거 맨날 먹으면 지겹잖아요.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안에 반팔에 엄청 얇은 바람막 입었는데도 하나도 안 춥네요. 밤이 돼도. 최근까지는 밤 되면 쌀쌀했거든요. 오늘 날고 없이 가져왔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추우면 어떡하나 하고 핫팩도 챙기고 전기장판도 있긴 해가지고 그걸 연결할까 했는데 전기장판까지 필요 없고 핫팩만 터뜨리고 자면 될 것 같아요.
남은 국물에 된장술밥 해먹을게요. 햇빛이 엄청 센데 지금 드디어 타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. 타프 아래에 있으면 되게 시원한데 나가면 진짜 바로 더워요. 근데 근처에 절이 있나봐요. 불경 같은 거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새로 산 팬도 여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코펠보다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. 아침은 커피랑 빵 먹으러 갔다 왔어요. 이거 안에 이렇게 햄치즈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약간 렌지 돌려 먹으면 더 맛있겠다. 하지만 귀찮아요.